재미없네. 재미없어. 수당을 가져와야 되겠다. 뭐라 수당을 데려와야 되겠어. 저 거기 있어. 수당을 데려올 테니. 보라야, 수다 왔어. 야, 수다, 너 내려가. 아이, 잘하네. 어휴. 야, 사냥개다야, 우리 보라가. 어? 오, 사냥개야. 야, 잘한다. 잘한다. 어휴, 잘하네. 딱 사냥개예요, 이렇게 하는 행동이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, 잘하네. 정말 잘하나 보네요. 진짜 잘하는 거예요, 이게. 사냥개가 이래요. 뭐해, 짖다 말고. 어떤 분들은 저걸 바로 물어야지. 뭔 짓을 하고 있냐, 이럴 수도 있는데. 아, 지금. 보라는 그렇게 강성이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. 잘하네. 아, 많이 컸다, 많이 컸어. 잘한다. 잘한다, 우리 보라. 보라, 잘한다. 아이, 잘하네. 아이, 잘한다. 보라 참 잘한다. 야, 한 마리 더 넣어볼까? 한 마리 더 넣어볼까요?
아이, 잘한다. 아이, 잘한다. 사냥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, 사냥을 하겠어, 알아서. 이렇게. 신발하고 둘 붙여놓으면, 다치지도 않아요. 요런 개들이 안 다쳐요. 이렇게 세워놓고. 저런 개들이 안 다쳐요. 에이. 들락날락 거리면서 짖는 애들이 안 다쳐. 물려고 들어가면 다치죠. 아유, 잘하네. 아유, 보라 잘한다. 보라 잘한다. 잘한다. 잘하네 우리 보라가. 닭이 흐트러질 경우, 흩어질 경우. 닭이 이제 이렇게 흩어졌어. 나가봐, 야 나가봐, 야 너희들 나가봐 이렇게. 한쪽이 보이지 말고, 자, 몰아봐. 자, 그렇지, 몰아. 그렇지. 아이, 잘한다. 그렇지, 한 곳에 몰아. 그렇지. 아, 왜 이렇게 웃기니? 닭들아, 미안해. 이 돼지가 이제 저런 구석탱이에 딱 이렇게 이제 딱 박히죠. 그럼 이제 앞에서 막 물 먹고 올 동안 자 너희들 좀 나와봐. 자, 넌 저쪽에 가 있고 자 수탁 너는 이쪽에 가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몰아 한 곳에 몰아야지. 여기 하나 빠졌잖아. 여기 암돼지가 여기 있다. 보라야 암돼지가 여기 있잖아. 얘도 절로 몰고 가야지. 야 여기 암돼지가 있다고. 그렇지 몰아 저쪽으로 몰아야지. 그렇지. 아이고 우연히 됐지만 어쨌거나 저렇게. 아 근데 전에. 오. 큰일 난다, 눈깔좀은. 전에 여기 막 도망가서 막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요. 야 보라 많이 컸는데. 보라 많이 컸어. 오, 빠른데 또. 저 수탉이 되게 순한 수탉인데
센스 딱이면 더 웃겼을 거예요. 웃긴 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지. 눈이라도 쪼면. 저는 낙장에 들어갈 때 꼭 안경을 쓰고 들어가요. 보안경을. 어떤 분이 그 좀 이렇게 센스 딱 있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눈을 쪼여서 거의 실명될 뻔했었어요. 잘 안 보인대요 지금도. 그래서 닭장 안에 들어갈 때는 꼭 보안경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. 많이 컸죠. 저번에는 두 마리일 때 여기 위에 올라가서 달달달달 떨더니 이제는 뭐 내려와서 막 짖고 들락날락 아웃복서식으로 하는데 잘하는데. 보라 똥구멍도 점점 커지네. 체격도 많이 좋아졌어요. 뒷다리 힘도 많이 올라가고. 아이고 여리여리 해갖고 구석탱이 처박혀 있던 것이 많이 컸다. 다 했어? 보라 다 했어? 장난치지 말고 이제 하던 거 마저 해야지. 다 했나봐요. 다 놀았나봐. 저는 이제 한 마리씩 다시 갖다 놔야 되겠어. 다 했어? 아유 잘했어. 보라 이리 와봐. 아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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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잠깐만. 아유, 한 번에 다 가져가야지. 보라, 얘하고 좀 더 놀고 있을까? 얘하고? 얘하고 좀 더 놀고 있어. 보라, 안 돼. 또 물을 놨으니까. 보라, 다 했어? 왜 올라가 있어? 잘했어. 아침에 6개 꺼내고 지금 2개 또 났더라고요. 보라 이리 와봐. 이리 와. 달걀 먹자. 보라 이리 와. 달걀 먹어. 이리 와. 달걀 먹어. 이리 와. 자, 달걀 먹어. 자, 여기다 줄까? 또 뭐 줄까? 이거 줄게. 자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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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. 잘 먹네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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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솜은 다 찢어놓고 이놈의 새끼들 하죠. 자 이제 얘도 달걀 귀신이 되겠어요. 오른쪽 쑥. 이야 그 유정란이야. 자 오늘 보라와 닭의 3대1 경기 잘 보셨죠? 보라가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. 예,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 다 근육도 좋아지고 다음에는 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 보여준 행동은 딱 사냥개들이 돼지를 몰아놓고 하는 행동입니다. 사냥하시는 분들은 무슨 닭을 갖다 놓고 저리냐 확 물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강하진 않고요.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참 저렇게 계란 껍질 있잖아요. 강아지들은 칼슘하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성장기 때. 근데 그 칼슘을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란 껍질을 말려서 빠요. 가루처럼. 그래서 밥에 섞어서 먹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. 예, 달걀 껍질이 칼슘이 많습니다. 저는 닭을 마저 잡아다가 놔야죠. 자 오늘 보라 경기 닭과 3대1 경기 여기서 끝.